저야말로 오늘 외부인이지만 바깥에 민생경제 시민단체들도 또 윤석열 정권과 함께 맞서 싸우고 야권의 혁신과 분발 호소하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주목 또 주목 응원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들판을 세서서 들야자인데 밤야자로 오해하고 윤석열 정권하고 탈비나하고 가만히 기득권이나 누리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 민주당이랑 야권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야당은 들판에 서서 서민과 중산층과 민중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혁신이 딱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과 끝까지 철저히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혁신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때문에 죽겠습니다, 여러분. 야당이 우리 이재명 대표가 여기 더민혁신회의가 앞장서서 함께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혁신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낼 수 있고 총선에서도 압승할 수 있는 것은 이 피라막을 고속도로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연대하고 또 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